안녕하세요. 꿈선 초등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학년 2학기 2단원 6차시 사막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막에서 사는 동물을 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은 동물원에서 낙타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동물 프로그램에서 미어캣과 전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사는 사막은 어떠한 환경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매우 건조합니다. 먹이와 물이 부족하고, 그늘이 없습니다. 활동하기, 사막에서 사는 동물의 특징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사막에서는 어떤 동물들이 사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낙타. 전갈, 그리고 사막여우, 미어캣, 그리고 사막거북, 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 중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동물들을 찾아서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동물을 더 알아보고 싶을 때는 이런 동물백과나 스마트 기계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고, 또한 특징도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사막에 사는 동물들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뱀은 이러한 뜨거운 모래를 기어 다녀야 하는데, 뜨거운 모래에 닿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몸의 일부분을 들거나 아니면 몸의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막여우는 몸에 비해서 귀가 매우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큰 귀는 작은 소리라도 잘 들을 수 있고, 체온 조절에 용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귀 안에 있는 이 털은 모래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귀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도마뱀은 서 있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이두 발을 번갈아 가면서 드는데, 이때 이 뜨거운 모래에 닿는 이 발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입니다. 사막 딱정벌레는 등이 울퉁불퉁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물방울을 잘 모을 수 있는데, 새벽에 올라와서 사막 딱정벌레는 이 울퉁불퉁한 등에 이슬을 모아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전갈은 딱딱한 껍데기로 몸이 뒤덮여 있어 몸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사막거북은 앞다리로 모래를 잘 헤쳐서 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뜨거운 낮에 그굴 안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사막에는 어떠한 동물이 살고 있으며 이러한 동물들은 사막에 잘살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쿠음 선상공과